네, 여러분, 어법 공부의 어느덧 마지막 패턴. 여러분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여러분께서 어법 공부를 하시면서 혹시나 또 모르셨던 부분이 있다,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돌아가셔서 혹여 기억이 안 나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돌아가셔서 꼭 복습도 좀 해주시고요. 우리가 함께 했던 60가지의 어떤 문형들 그리고 패턴들은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그러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마지막 패턴은 과연 뭐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? 그죠? EBN A, EBN B 라고 해서 EBN, EBN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, 뭐 커피를 보면서, 아니 커피를 본대, 커피를 마시면서 뭐 영화를 본다,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동작을 함께 하는 그런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. 뭐 여러분 동영상 강의 보시면서 뭐 딴짓을 한다 뭐 이런 건 절대 안 돼요. 아시겠죠? 네. 그래서 우리가 EBN A 하고 EBN B 해서 어떤 두 가지 동작을 연속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. 예를 들면 그는 밥을 먹으면서 뭐 영화를, TV를 본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? 타 EBN 吃饭 EBN 看电视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EBN 뒤에 그 동작, 그 주어 목, 동사 목적어죠. 그래서 뭐 吃饭 그리고 看电视 看电影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. 어렵지 않죠.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뭐 밥을 먹다. 타 EBN 看电影 EBN 吃饭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. 그는 밥 먹으면서 TV 본다. 타 EBN 吃饭 EBN 看电视 아니면은 뭐 이边 走路 걸으면서 이边 喝咖啡 이런 식으로 뭐 커피를 마실 수가 있다. 얼마든지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패턴입니다. 여러분께서 어법 공부를 하시면서 혹시나 또 모르셨던 부분이 있다,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돌아가셔서 아시겠죠?